전국 공무원 노조 상주시 지부는 업무 추진비 862만 원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이충후 상주시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노조는 오늘 상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장이 명절 때마다 동료 시의원 16명에게 한우 세트를 돌리고 생일엔 꽃다발을 선물하는 등 2016년 6월부터 21개월간 862만 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이충후 의장은 전례에 따른 선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.